안녕하십니까. 저희 멸치가루입니다. 반세조만 넣겠습니다. 고추장 뒤로 떠서 한세조. 자, 된장도 한세조. 자, 얼려놓은 냉동마늘입니다. 집에서 며칠 음식을 안 해 먹었다고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다 버리긴 아깝고. 양파는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파 쪽이 상태가 조금 안 좋네. 자, 이 정도 넣어주고. 자, 두부입니다. 두부. 자, 똥국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진짜 몰라, 지금 세대랑 나 때랑은 완전 전혀 다른 느낌의 음식일 테니까. 나 저 때는 이런 떡국이 나왔습니다, 참고로. 자, 밥을 두 개를 말겠습니다. 자, 이거 도라지. 밥이 두 개니까 적당량만. 아, 이거 얘기해 줬는데 그 무슨 나물이라 했는데 나 처음 들어본 나물이에요, 이거는. 근데 꼬들빼기랑 꼬들빼기가 아니지. 자, 저는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이거 뭐냐, 제육볶음입니다. 고기가 들어가야지 맛이 나지. 난 고기 너무 좋아해. 고기는 사랑입니다. 햄버거 하나 시켜 먹을까? 어, 저 밥 먹고 있어요. 밥 먹고 있어, 혼자? 어, 집에 있는 거에다가. 자, 이래가지고 쓱싹쓱싹 비벼 먹겠습니다. 이게 자, 아, 계란이 빠지면 안 되지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아, 똥국에 참 잘 어울리는 레시피입니다.
이게 똥국똥국 끓어서 그렇지 잘 끓이면 맛있어. 이것도 우리 고추장의 텁텁한 맛과 약간 매콤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과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잘 끓으면 되게 맛있는 국인데 군대 가니까 똥국이 돼버렸어 이게요. 내 개인적으로 멸치 육수 향이 너무 센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. 가볍게 나는 거 좋아하지. 간장 안 넣어도 되겠어. 아니 살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? 내 의지랑 상관없이?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두 개 넣고 배가 불러.
옛날에는 뭐 지금 말로 꼰대지, 지금 말로 하면 꼰대인데, 어른들이 뭐만 하면 젊은 놈이, 뭐만 하면 젊은 놈이 뭐 아프니 뭐 힘드니 술 먹고, 내가 너 때는 말이야, 어?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그 아침에 그 잠도 항상 안 자고 출근했어. 근데 그 말이 뭐 한 번 두 번 하긴 했겠지, 그 어른들도 그 시대 때. 왜 이렇게 꽥꽥거리나 옆집에서. 한 번도 못 그런데, 지금은, 어른들이, 아이고, 이제 너도 나처럼 늙어간다고 그 얘기를 한다? 나한테? 뭐,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,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몸이 노화가 진행이 되는 나이인가 봐, 확실히. 내 나이대가 이제. 모든 게 다 떨어져. 잠도 줄고. 잠이 주니까 노인화가 돼가는 게 이해가 가. 피곤하긴 빨리 피곤해. 초저녁부터 피곤해. 체력도 안 되고.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. 그러니까 일찍 자. 점점. 그러니까 하루가 과거랑 비교하면 지금 어떤 느낌은, 내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몸의 컨디션은, 20년 전에는 24시간이 짧았어. 잠을 자고 깨어나고 한 패턴으로서. 그러니까 36시간, 48시간을 잠을 안 자고도 생활을 한 적이 종종 있을 정도였으니까. 그러니까 길었다. 근데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짧아져. 길어져. 반대로. 그니까,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지면 좋겠다? 그런 느낌? 아,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, 느낌을. 알아들을 거야, 아마.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. 다이소표 마이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그 음식 넣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. 저건 마약 거고. 저번에 음식 먹는 소리가, 입에서 씹는 소리가 그 다이소표는 거의 안 나고, 말하는 소리는 비슷한 느낌으로 들리는데, 이 감도가 떨어지는지 확실히 다이소표라. 예,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겁니다.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. 근데 뭔가 베런스는 지금 최고 좋은 것 같아. 어렸을 때는 한 번만, 지금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에 일이 힘들어서 술 많이 먹고 막 늦게까지 먹고 그러지 않는데, 밤새도록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, 내가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 컨디션을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. 그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지금 못 버티니까 오히려 컨디션은 반대로 더 좋아진 느낌이야, 전체적으로. 근데 똑같이 먹으면 죽는 거야. 근데 대신에 그때처럼 못 먹으니까 내가,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과 그때랑 차이를 얘기를 하면은. 내가 80 넘은 사람한테 그 몸이 어떤 느낌입니까? 하고 물어본 적이 있죠, 이제.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, 또.
여기 이육새 고기 들어가도 맛있어요. 돼지고기 넣으셔도 맛있습니다. 잘 어울려요. 그러면은 감자탕 맛 비슷하게 나요.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국물이 고기 육수가 우러나면 또 감자탕과 된장찌개 약 중간 느낌? 그런 식으로 맛이 변합니다. 고기가 들어가게 돼요.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고기 반이에요. 고기가 반이어야 돼. 이거에 반이 고기가 들어가지 육수가 그만큼 뽑아져 나와가지고 감자탕만 막 비슷하게 나. 살짝 들어가면은 된장찌개 고기 들어간 느낌이 더 강해지고. 하여튼,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열심히 떠들었는데 내가 어제 술을 안 먹어서 컨디션이 좋나 봐. 어제 술 동네 먹자고 오라고 했거든. 근데 안 갔어요. 뺀지 났어. 형 죽을 것 같다 하고 핑계대고. 하여튼간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안녕!